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하고 밥상 물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닭고기, 삼겹살 등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빚도 줄여가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금요 경제토론에서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 경제 토론 주요 경제 이슈가 있지만 오늘 그래도 워낙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얘기를 좀 얘기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국민의힘 지금 당이 아주 이걸로 지금 쫙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뭐 징계 처분을 본인이 보류하겠다고 그러고 또 원내대표는 효력이 바로 생겼다고 그러고 좀 나누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당헌당규에 보면 예.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윤리 결과를 갖고 당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당대표나 또는 당대표가 위임한 사람이 그것을 처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의 문제는 뭐냐면 당대표 본인이 그 징계의 대상자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나 할 수 있고 예. 여태까지는 최고위에 올라와서 징계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당대표가 윤리위원장에게 예. 이 처분 결정까지 같이 위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그걸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19년에 다른 당에서도 보면 예. 이 윤리위 판결이, 그러니까 뭐 의결이 결정되면서부터 즉시 효과를 발휘했던 당원권 정지 사례는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느 당이나 당대표가 징계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해서. 또 당헌 당규를 만들면서. 그래서 예. 이번에 좀 그 첫 사례가 됐던 것 같고 예. 이준석 당대표의 주장도 일면 맞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석도 맞다.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당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이준석 대표는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번 당원권 정지 6개월 그걸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과 뭐 쪽에서는 결별을 좀 하겠다는 수순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측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뭐 전례가 있었던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당에서도 당대표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윤리위에서 예. 징계를 받고 특히나 이게 이제 당내 권력 투쟁 양상을 띠면서 예. 있었던 전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가지 후폭풍을 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예. 당장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 이제 본인이 어쨌든 그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예. 저도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당헌당규상 특별한 경우에는 최고위에 올려서 그걸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예. 당장 징계가 오늘 새벽에 났는데 예. 징계 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당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예.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또 해석이에요. 예. 이제 이 해석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하면서 당이 약간 좀 그 뭐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네.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비단 뭐 그 징계 처분권 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대응까지도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법원에 네.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이른바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열흘이거든요. 이 열흘 사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있을 수는 있습니까? 재심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재심은 징계 처분이 있고 나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네.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좀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용이 어렵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 위반할 때 이거는 뭐 지금 가처분 소송이라든가 별도의 좀 소송 절차를 겪어야 될 것 같고 예.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될 때 이거는 뭐 지금 요번에 징계 대상은 김철근 실장이 네. 이제 각서 써준 건데 그거는 지금 허위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입니다. 네. 지금 저는 이 10일 안에는 이 어느 것도 그렇죠. 하나 성립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재심 청구의 권한은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에 예. 조금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아,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네. 예. 여튼 뭐 지금 여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좀 동력을 좀 얻기 위해서는 행정부도 좀 힘을 받아야 되지만 여당이 좀 밀어줘야 되잖아요. 여당과 정부가 함께 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렇게 갈등 내용을 겪으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조금 동력을 찾지 어렵지 않나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당 내에서도 그런 대목에 대해서 이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예.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있고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이상기류가 발생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때 예. 당무를 내려놓고 이준석 대표가 뭐 두 번이나 지방으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두 번 다 사실은 윤핵관하고 부딪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가 또 코앞에 있으니까 좀 잠복돼 있었는데 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정진석 부의장하고 네. 충돌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이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네. 이제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뭐 그런 표현도 했었고. 근데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 관계가 에스컬레이트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상당 정도 몫을 했어요. 예. 특히 이제 당내에 너무 전선을 넓히면서 뭐 장제원 의원, 안철수 대표, 뭐 여러 그 어쨌든 예. 범윤핵관과 계속 갈등하는 모습을 빚었잖아요. 네. 때로는 좀 당내에서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왜 대표가 구태여 저런 갈등을 자초하는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계속 악화되어 왔고 이제는 이게 봉합이 되거나 해소가 되거나 이런 게 어려운 단계에 접어든 거 아닌가. 결국에 이제 어느 한쪽이 당을 떠나거나 예. 어느 한쪽이 뭐 완전히 손을 들거나 이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당장 해법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당내 갈등이 어떻게 봉합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경제 이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국가재정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해서요. 그동안에 지난 5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뭐 재정 만능주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건전 재정 기조를 이렇게 이제 바꾼다 방향을 크게 옮긴다. 이 지금 상황이 그래야만 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십니까? 뭔가 저 재정 정책에 큰 전환이 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 상황이 예. 지난 5년 동안 경제의 상당 부분을 영향을 미쳤고요. 예.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틀이 예. 이제 우리가 뉴딜이라고 하죠. 공공 부분이 재정 투자를 확대해서 네. 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결국 그 소득을 높여서 그것이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을 예.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예. 뭐 경제 원칙을 표방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정 투입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데 그때 좀 돈을 아꼈다가 지금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그때는 다행이었던 게 물가도 그렇게 지금과 같이 높지 않았습니다. 금리도 낮았고 결국은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은 상태에서 돈을 정부가 푼 것이 예.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또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렇죠. 결국 외형은 그럴싸하게 유지를 했지만 예. 내부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가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채가 국가채무가 네. 가계부채도 지금 뭐 거의 네.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지금 그 돈 풀기가 끝나는 이 마당에 금리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특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예. 시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의지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급격한 금리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발맞추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대거 빠져나갈 요인들이 금리를 제대로 안 올리면요. 그렇죠? 네, 요인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외환 보유고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결국 우리가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네. 진짜 그 이후로는 너무나 외환 보유고에 신경을 써서 특별하게 이런 위험이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런 위험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굉장히 긴축 정책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당장 돈을 좀 네. 걷어들여야 되고 물가를 잡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세원을 넓히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세금, 세율을 높여놨기 때문에 예. 지금 또 세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 굉장히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예. 뭐 일부에서는 공무원 월급도 손대겠다. 또 각 부처에서 갖고 있는 불필요한 자산들, 예. 뭐 리조트, 회원권, 예, 또 뭐 불필요한 땅들 예. 이런 것들 다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이 예, 지금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동안 이제 확장 재정을 좀 비판하면서 이렇게 허리띠를 좀 졸라매겠다는 건데 재정 그리고 재정 적자, 뭐 국가채 뭐 이런 걸 어느 수준으로 지금 관리하겠다는 조금 구체적인 목표까지 지금 나온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을 연간 한 3% 관리 재정 수지요. 네. 지금 그게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내로 좀 이제 적자 폭을 줄이겠다. 예. 그리고 국가 채무도 지금 이제 5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네. GDP 대비. 이걸 이제 그 한 50% 중반대까지 향후 5년을 전망했을 때 예. 관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재정준칙 예,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난 5년간 이렇게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코로나19가 크죠. 예. 전 세계적으로 특히 2020년, 21년, 예. 뭐 22년까지도 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거는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게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 측면도 없잖아 있고 물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예.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예. 보다 직접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시급하게 취해야 될 것은 통화 긴축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통화 긴축. 네. 그리고 미국이 예. 긴축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예. 안 할 수가 없는 예. 상황이고 금리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에서도 빅스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화 긴축을 하면서 동시에 재정도 긴축했을 때 좀 예.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통화는 긴축하는데 재정은 계속 풀면 그것도 이제 인플레이션하고는 좀 반대 방향, 인플레이션 통제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경기 불황이 여기에 겹쳐서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마당에 예. 이제 금리를 올리고 예. 이 정부가 인플레이션의 고강도 대책을 쓰면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예. 그래서 재정을 통해서 사실 사회 안전망을 한편으로는 유지하고 또 확대하는 게 필요한데 예. 거기에 차질을 줄 우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떠오르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현 정부가 국정운영 과제를 굉장히 많이 발표했잖아요. 110가지. 그리고 그것도 그렇죠. 재정 추계를 해보면 돈이 상당히 드는데 예. 그러면 그 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게 과연 그 이 지출 구조 조정만 갖고 되겠느냐. 이미 대한민국 재정 구조를 보면은 경직성 재정들이 많아가지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공무원 월급 줄이고 정부에서 하던 민간 보조금 줄이고 뭐, 네. 뭐 불효 불급한 것들은 다 줄여야 되겠지만 예. 그런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까. 게다가 한편에서는 법인세 감세를 비롯해서 또 감세 정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법인세 낮춘다고 그랬죠.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텐데 세수 기반은 약화되고 정부가 아무리 줄인다 해도 줄이는 데는 제한이 있고 제한이 써야 있고. 될 돈은 또 정부 계획상으로도 많고 예. 쉽지 않은 그러네요.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경제 상황이 어느 것 하나 지금 쉬운 게 없는데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하나하나 조금 짚어본다면 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왜 법제화 하려다가 못했던 거죠? 이번에는 좀 분명하게 법을 네. 제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지난 정부에는 시행령으로 했었죠. 시행령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통합재정 수지냐, 관리재정 수지냐 이제 용어에 좀 차이도 있는데요. 통합과 관리재정 수익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연금이라든가 국가기관의 부채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관리재정 수지는 조금 심플한 계산 방법을 갖고 있는 반면에 통합재정 수지는 조금 복잡한 단식을 갖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하던 것을 이제 시행령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회가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시행령을 갖고 여러 가지 정부 필요한 것들을 하는 많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정부나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정 준칙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뭔가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출 구조를 조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고정 지출로 나가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뭐 복지, 교육 다들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한 부분들을 쳐내자고 하는 건데 이번에 재밌는 걸 보니까 교육부금을 조금 손을 보더라고요. 교육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어떻게 손볼 예정인가요? 저희가 교육 교부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세의 20%를 무조건 교육 교부금으로 써야 됩니다. 내국세 20%나 떼야 돼요. 네. 그 저희 국회의원을 던졌던 윤희숙 의원의 책에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비판이 되어 있는데요. 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건 필요하지만 이걸 한번 3, 4년 해보고 나서 법에 확정하자 이랬었는데 사실은 서둘러서 법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의 20%를 이제 교육세로 잡는데요. 내국세 20%.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우리가 교육세라고 별도로 내는 거에서 또 일부를 여기다가 얹습니다. 교육세로 또 내는 게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각 그 교육청에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내려갑니다. 교육청에 나라 살림은 좀 빠듯한데 교육청이 쓸 수 있는 돈은 여유가 있다. 네. 그런 특히 건가요? 이제 교육청 예산은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까지만 되어 있고 이제 이게 고등교육, 대학에 대해서는 또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대학은 재정이 안 좋은데 쓸지도 못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등록금도 동결시켰는데 뭐 이런 지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가 답이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반도체의 학과에 대한 좀 정원을 늘리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돈에 손을 좀 대는 것 같습니다. 그 제도를 혹시 어떻게 바꾸겠다는 생각인가요? 지금 지금 이제 그 내국세의 20%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고요. 이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을 가져오는 거를 특별 회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교육세 일부를 특별 회계로 넣어서 조금 대학에 조금 지원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대학과 인재 또 R&D 쪽에다가 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뭐 저는 그렇게 뭐 나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저출산 대책으로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 예산과 복지 예산에 사실은 중복성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육이라는 것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예전에 조금 거의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던 예산들을 좀 줄이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교육 부금을 좀 손을 대는데 전체 내국세 20%를 걷는 거는 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좀 천천히 할 계획이고 교육세를 좀 일부를 걷어서 고등교육에 쓰겠다. 이거 반대도 이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럼요. 별로 이미 벌써 이제 전국에 그 교육감들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왜 대급 뺏어가려고 그러냐 있고 또 일선 학교들도 이렇게 이제 교육 재정이 줄어들게 되면 일선 학교로 이제 돌아가는 예산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건데 결국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이 정부가 뭔가 긴축을 하다 보면 어디선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줄일 거냐 이걸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방비 같은 건 우리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상황상. 그리고 이미 쫙 짜여져 있는 복지 예산들, 법으로 다 뒷받침되어 있는 이런 거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고육책이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다 이해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저는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물론 이제 그 학령기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학생 수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 해소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한 그 이 교사들의 그런 자원이 확보가 안 돼 있고 때문에 여전히 교육 재정을 이렇게 줄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긴축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줄어드는데 그 어디선가가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것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뭐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규제 완화, 기타 등등의 선물을 주고 지금 인플레이션 통제 차원에서 사실은 뭐 임금 인상 자제라고 얼마 전에 부총리가 얘기했는데 임금 인상 자제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 인상 자제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하냐. 가격 통제라는 얘기 들을까 봐 안 하냐. 그러면서 왜 그 이 임금 생활자들이 임금만 줄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거든요. 정부가 고통분담을 저는 뭐 필요하다면은 요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고통분담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벌써부터 좀 공정한 고통분담과는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출을 줄여야 되고 세출을 조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작 구조조정 당할 곳에선 반발이 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뭐 내국세의 20%를 떼어서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주는데 그거는 지금 손도 안 대고 교육세만을 좀 쓰겠다는 데에 대해 벌써 반발이 있네요. 우리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교육 위에서 국회에서 교육위 예산을 심사해 봤지만 아 우리 내국에서 20% 좀 과다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국세 20% 떼는 게 과다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밀학급의 문제, 학교 일선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라고 하는 것 아니어도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교육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그러면 경제가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정부가 하려고 하는 세출 조정 외에 뭘 할 수 있느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한 적지 않은 기간을 고통을 감내해야 하자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읍소를 하거나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조금 그래도 초반기에 서로 조금씩 고통 분담에 대한 좀 합의를 해서 어쨌든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다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상황은 고통을 나는 분담 안 할래 피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그 댓글이 하나 왔는데 어떤 분이 저희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 계속 줄어드는데 체육관을 신축하고 있답니다. 돈이 남아 도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고 조금 큰 맥락 같은 게 있네요. 교육 부분의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제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줄이는데도 문제지만 지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돈을 써야 될 앞으로 크게 써야 될 것도 지금 많죠. 뭐 병사 월급 늘리는 거, 높이는 거 200만 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에서 나온 당시 이제 국정과제 추진할 뭐 재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원과 재원 마련 계획을 보면 지출구조조정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물론 지출구조조정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한 데 있어서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거나 혹은 인수위에서 추려진 그런 국정과제들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원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세수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지난 몇 년간 초과 세수가 발생해가지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좀 좋아지면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 세수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 상황을 가늠해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감세한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이게 좀 모순되지 않냐. 지출구조정을 아무리 해도 이게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게 될 텐데 줄여서 일정한 그 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과제, 이 핵심 국정과제들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공약 이행 못하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약 이행 다 못했고 특히 이제 뭐 최저임금, 뭐 최저임금 재정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만 원 인상 이런 것도 공약했다가 못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우려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염려하고 대비해야 되지만 예. 이걸 과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요. 이게 네.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내재된 그런 내재적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도 외생 변수에 의해서 공급적인 측면 예,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 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예. 경제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이렇게 얘기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내용이 일각에서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 부모 급여, 기초요금 인상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이냐? 아니면 아, 저는 좀... 뭐 복지 부분의 예산에서도 조금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 얇고 넓게 복지에 대한 부분도 그런 일종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들, 더 급한 사람들을 좀 먼저 도와주는 예.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을 지키자고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가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예.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알고 공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필요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결정할 필요 있죠. 그럼 뭐가 가장 시급하냐. 그리고 뭐는 지켜야 되고 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줄여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보면 그래도 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보호받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던 반면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은 정말 고통의 순간을 예. 지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그런 부분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한쪽에서는 쏠린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 또 다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좀 더 지원을 할 거냐 관련해서 오늘 마침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요즘 뭐 밥상물가가 워낙 올라가니까 밥상물가 좀 덜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 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해서 가격을 조금 낮추기로 한 모양이죠.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수요가 많은 품목들이 예. 있잖아요. 특히 육류 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상당 정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때로는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요가 상당히 있는 이런 품목들은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가격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당 관세 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이게 꼭 지금과 같은 그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뭐 가뭄이라든지 뭐 이런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해당 품목이 굉장히 오르게 되면 국내에서는 거의 감당이 안 되니까 수입 품목을 늘리기 위해서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입 쿼터를 늘리거나 예. 아니면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이제 수입 관세를 줄여주거나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지금도 보면 뭐 돼지고기 값, 소고기 값, 네. 또 뭐 그 예전에 식용유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식용유 값 등등에서 네. 막 그 이 밥상 물가와 연관된 그런 네. 품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7개 품목을 새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관세율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무한정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예. 아마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개선되면 다시 정상화할 텐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상당 정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수입 품목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수입산 뭐 호주산 소고기, 예. 뭐 덴마크산 돼지고기 이런 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예. 안정에 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관세를 낮추니까 바로 가격 하락이 될 텐데 실제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이게 영향이 있어서 가격 하락 효과가 정말 네, 일어날까요? 이거는 물건 원자재 가격이 고정일 때 예. 관세를 줄이면 저희의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예. 지금 문제는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이게 딜레마입니다. 관세를 계속 줄이는데 예. 물가 자체가 계속 우리가 사오는 원재료의 값이 오르니까. 오르다 보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체감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뭐 짜장면 한 그릇에 6, 7천 원 얘기를 하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라는 예. 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결국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역시 네. 언발의 오줌 네. 정도밖에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자는 겁니다. 네. 유류세도 그런 것 같아요. 유류세 추가로 조금 37%까지 좀 내렸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잘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뭐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